일본 이란 전문가이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바텐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란 정부가 뭐 시위 확산을 막겠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인터넷을 차단시킨 상태고 그래서 뭐 시위 상황이나 피해 규모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정확히 시위대가 뭐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선을 차단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전혀 지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네. 전화를 통해서 이제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는 맞지 않고 있어서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산발적으로 들리는 얘기고 정확한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언론마다 보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파괴가 일어났고 좀 혼란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이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두 번의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통신망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지금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고 밖에 있는 사람도 이란에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전화로만 연결, 전화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시위 자체를 폭도로 이야기하고 그 네네. 시위대 공격으로 숨진 군인들 이야기만 펼치고 그 여론전 같은 걸 계속해서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이런 정부의 보도가 좀 다른 그 설명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란 네. 정부에서는 사상자가 있는 거는 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폭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에서 한 은행 한 100개 정도가 지금 방화를 당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뭐 기관들이 불질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은 서양의 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파주를 받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외국 스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있고요. 네네. 이게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하는 것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도 뭐 부상을 당하고 조고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혼란한 상황들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란에서 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지 이란 국민들이 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그동안 지급했던 휘발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휘발유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국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와가지고 걱정은 이루어왔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보조금이 많을 경우에는 국내 경제가 자율경제 체제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IMF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란에게, 이란 정부에게 이걸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2010년부터 이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을 좀 더 경쟁 체제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로하니 정부에서도 요걸 이제 더 계속 그 연장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2010년 때부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살 수 있는 기름이 보조금을 살 수 있는 게 60리터입니다. 60리터? 예, 60리터까지는 예를 들면 1000토만. 요즘 1000토만 정도가 되고요. 네. 60리터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거를 60리터까지 1000토만인 걸 1500토만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60리터 이상 올라가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3000토만을 내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